그는 유대교회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하나님 만나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름이 아무래도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의 이름이 로마식 이름으로 나중에 사울에서 바울, 이방 선교를 하다 보니까 사울 이름보다는 바울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고 후에는 바울의 이름이 빈도수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 쓰신 택한 그릇으로 부르기 쉽게 바울로 불려진 것이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스데반은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복음은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이를 갈면서 큰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이 설교하는 그 말씀에 귀를 닫고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죽이고 맙니다. 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죽였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스데반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면서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아래 놓습니다. 옷을 청년 사울에게 두었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이 사울 청년에게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렇게 유대교를 떠나 이단의 괴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사울에게는 마땅한 것이었고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청년 사울에게는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사울에게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 청년이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능통한 사울에게 나무에 달려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였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신명기 20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모세오경에 능통한 사울에게는 예수라는 청년이 절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었음을 그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이 모든 소동이 끝날 줄 알았는데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내놓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이단인 저 기독교를 내가 탄압하고야 말겠다.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예루살렘도 아닌 저 이방 땅인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였고 여러 회당에 갈 공문까지도 받아 놓았습니다. 누가 다메섹까지 복음을 전파했는지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보낼 공문은 그곳에 사울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공문은 추천서 같은 것이죠. 사울의 이번 계획으로 인해서 유대인으로서 사울 자신의 인생에 큰 획을 그을 만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무려 150마일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 2절을 보시면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잡아오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누굽니까? 사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입니다.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고 스스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은 기세 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사람의 회심은 뭔가 다르긴 합니다. 사울에게 임한 하늘로부터의 그 빛은 너무 밝아서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울 외에 함께 했던 사람의 눈은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사울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예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지요. 보세요. 다메섹으로 가는 이 길은 분명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잡아 가두고 핍박하기 위해 사울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울의 잘못된 그 열심을 선용하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예수님의 도를 전하는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는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비치는 사건은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의 소명을 갖고 만나는 곳마다 이 사건을 소개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은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비추어 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빛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비춰주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이 사도행전 9장에만 나와 있지 않고 이 사건은 훗날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반복적으로 세 번이나 고백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하늘로부터 큰 빛,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당시 홀연히 비친 초자연적인 빛을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을 덮었던 그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하늘로부터 큰 광채가 사울을 향하여 스포트라이트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사울은 땅에 바짝 엎드려야만 했습니다. 사울의 회심이 나온 이 사건은 신기하게도 구약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인 사람들을 부르실 때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향하여 두 번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이 땅에 부르실 때 이렇게 두 번 부르신 사건이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이죠. 이스라엘이 40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있는 자신들의 백성의 고통을 들으셨다고 했고 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출애굽을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은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세우실 때도 모세 이름을 두 번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비슷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에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이렇게 두 번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사람을 부르실 때 두 번이나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시 본문 들어오시면 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첫 번째 사울이 예수님과 첫 번째로 대면하고 예수님 앞에 대답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은 땅에 엎드려 있는 티끌같이 밀어난 사울을 향하여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돌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한 것이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사도행전 8장이 있는데 1절과 3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그 시절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도로 세운 사람 외에는 다 없어지고 흩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으로 인하여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이 멀리 아시아에 생기긴 했습니다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가가호호 찾아가서 예수를 믿으면 모두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자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청년 사울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사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교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몸이요 지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도, 교회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주님 슬퍼하시지요. 교회가 비통합니다. 그럼 주님도 마음이 비통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인 것을 이곳에서 가르쳐줍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주여 누구시니까를 몇 번 반복했는데요. 이 질문을 생각보다 깊은 질문입니다. 사울은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사울이 질문한 주여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다시 한번요. 질문이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것 같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사울이 물어봅니다. 보통은 예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상식으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잘 보세요. 사울은 아직 예수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저주받아 하나님께 처형당한 죽었는데 그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울에게만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물어본 주여는 바로 자신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절대 성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란 청년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대답을 듣고 나서 한 행동을 보시면 압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어떠세요? 사울은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려 사흘 동안 금식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말이 일치가 되지 않고 불일치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과 완벽하게 맞지 않는 곳에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않고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성경은 11절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세요. 사흘 동안 무엇을 하였을까? 성경은 기도하는 중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사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도 사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에도 사흘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런 사흘이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사울에게도 사흘이라는 시간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암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사울이 완전히 바뀌는 시간이 사흘입니다. 사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잔멸하려 했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사흘 동안 깨닫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이 사흘 동안에 그가 기도하면서 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였을까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지만 그는 분명 통회하고 자백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중요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여 뉘시니까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러므로 이 질문은 사울에게 있어서 간단하게 주님이 예수님이라고 바로 이해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사울의 기도 시간 동안 사울에게는 놀라운 회심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제는 완전하게 이해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해서 능력을 받았던 그 제자들이 능력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집에 있던지 성전에 있던지 예수는 그리스도 이런 가장 간단한 진리를 가르치기를 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핍박했던 유대인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핍박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사울의 마음에 비춰주시니 율법에 능통했던 그 사울은 그 메시아, 그 선지자, 오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가 핍박했던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울이 비쳤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비춰주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울은 이제 예수님께 택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울은 집가라는 거리 유다의 집에서 금식하며 3일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안수하여서 너가 다시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주님은 환상 중에 불러서 아나니아야 부르시니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면서 11절 다소사람 사울이란 사람을 찾아라,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누군지 이미 들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것을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 권한을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까지 받아온 사람이라는 것을 아나니아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한 것은 사실입니다.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면 바뀌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나니아는 그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 가요, 주님. 사울이 가면 무슨 해를 입을지 누가 압니까? 이런 태도로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은 했을지언정 그것만큼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울이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보시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말을 듣고 나서 아나니아의 태도를 보시겠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을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요, 캐치를 못하셨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뭐라 그랬다고요? 네, 형제라 그랬어요. 방금은 핍박하고 죽일 사람으로 그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나니아의 마음에 주님이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고 그를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이라고 하니까 그가 직접 가자마자 뭐라 부릅니까? 형제라고 부릅니다. 사울을 더 이상 교회의 박해자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아나니아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같이 앉으신 분, 뒤에 앞뒤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렇게 누가 왔나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 성도님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한 형제로 부름받은 사람임을 저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이십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에 대한 소문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떤지 이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앞서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저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 사람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의 안수에 의해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8절에 사울의 눈은 떴으나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묘사를 뛰어넘은 영적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 사울은 이제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었고, 그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냥 구약 성경이라 부르지도 않았죠. 그냥 히브리 성경밖에 없었는데, 히브리 성경에 갖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내가 핍박했던 예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며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제야 진리를 진리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을 둘러싼 이 초자연적인 빛이 사울로 하여금 주여 누구십니까? 질문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뜻으로 그는 바뀌게 된 것이에요. 20절을 보세요. 마지막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보십시오.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분은 교회 오셨으니까 새가족 이거 한번 하셔야 되고요. 저것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최소한 3년에서 5년, 아니 10년은 되셔야지 이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본문에 비해서는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난 사람은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회심은 사울만의 회심만이 아니라 이 땅의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달라 동부장로교회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우리 얼굴에 비춰져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질문하고 또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사흘이라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 스스로 삼가게 하시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더욱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풍성히 받는 교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건강 붙들어 주옵소서. 매 순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